자, 그러면 다음은 유럽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나라 얘기인데요. 유럽의 극우와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유럽 나라들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이 총선에 승리한 사례들이 있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총리가 극우 정치인이 됐고, 그리고 네덜란드도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피살, 이런 사망사고,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이 왜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을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미친놈이 등장해서 나라를 뭐 개판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현상은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극우적 성향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또라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인종적 그 배타주의라든가 차별주의가 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반제국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반제국주의? 즉 글로벌 자본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주의 국가,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싫다. 그냥 전쟁 빨리 끝내자. 왜 남의 나라랑 싸우냐. 우리나라 일이나 잘하지. 그래서 고립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그 전통적인 네오콘 세력,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패권주의 세력이죠. 이 세력이 볼 때는 위험한 인간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건데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과 또 나름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극우정당도 비슷해요. 극우적인 게. 네, 네. 극우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민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종주의적 성향 같은 건 이제 극우적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의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안 좋아졌는데 그 이유 원인을 이민자나 이민자들이다. 이런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게 큰데요. 또 반면에 이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서방 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 반대한 입장이에요. 네. 대다수가. 네. 돈 지원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의 들러리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피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경제가 거덜나야 되느냐.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눈엣가시 같은. 반면에 유럽에서의 좌파들은 9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을 해요? 네, 제3의 길이니 뭐니 이런 걸 떠들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영노동당에서 막 제3의 길을 떠들기 시작해요. 정의당 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간단하게 이해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진보 중에 정의당이 생겼듯이 유럽의 소위 진보 좌파 전통적인 이 세력들이 다 정의당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의당에서 좀 싫어하겠네. 근데 어쨌든 뭐 이의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녹색당은 이제 갈색당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비난받지 받는 유럽에서. 네. 니네가 무슨 진보냐 이거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지지하고 뭐 사람들을 보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3인당 계열이 많습니다. 녹색당과. 예. 네. 그러니까 좌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맛이 갔네요. 네, 완전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국민들 입장에서 민중들 입장에서는 좌파는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저것들을 보면. 이상한 대안이 없으니까 극우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리스트들의 부역자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패권주의자들의 미국의 똘마이들 앞잡이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고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그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미국 쫓아가서 더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싫다. 지자 좌파가 없으니까. 지자 좌파가 맛이 갔으니까. 우리 진짜 우파 없는 것 같은 거 같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언니가 또 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누가 등장해서 최소한 그런 얘기는 하는 거지. 뭐 인종주의를 부추긴 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 이제 그만하겠다. 지원 안 하겠다. 일단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극우 지지를 좀 보내는 성향으로 쏠리는 이런 게 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없어요. 유럽이 마탱이 가가지고. 왜 이렇게 마탱이 갔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너무 오래 받으면서 한마디로 독자성, 자주성 이런 걸 상실하고 미국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단계에 이르면서 인간의 질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젤렌스키, 네타냐후,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바이든이라든가, 뭐, 이제 한국의 윤석열이라든가, 대만에 이번에 당선된 누구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안 외워지는데, 친구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이름이 어렵네요. 네. 하여튼, 이상한 애들, 이 잔뜩 등장하고, 마크롱도 완전히 또라이잖아요. 하는 짓 보면. 마크롱도 원래 또라이는 아니었잖아요. 아, 원래 또라이, 원래 또라이였어요. 잘 조사해보세요. 맨 처음에 엄청 젊어서 또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숄츠라든가. 뭐 이상한 사람들 천지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최후 단계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저게 인간이냐 싶은 애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지지할 사람도 없고 유럽 사람들은 참 깜깜하겠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 극우 세력조차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선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 명은 이제 치매가 의심되는 확정돼 거의 그런 사람이랑 한 명은 완전 미친놈이야.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미국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상태 아닌가? 그렇죠. 그 진짜 다른 나라도 보면은 대한 정치 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없죠. 내용도 없고 사상도 없고 완전히 그 무너져가는 그런 그 지난 세계의 강대국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근데 반면에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대국들은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 같아요. 신자유주의가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사람들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리고 사익 추구적인 그런 인간으로 다 전락시켰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등장하는 게 하나같이 자기 이익만 쫓는 소인배들, 이런 애들만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맛이 간 사람들을 이제 꼽으라면 이제 젤렌스키, 윤석열 이런 사람이 나온 거고요. 안타까운 세계의 현실인데 분명히 이제 대안을 찾고 또 국민들이 나라의 인류가 또 대안을 찾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